71만 9천 원 여기 이 자리 하면 안 돼. 지금 딴 게 잘한 거 아니야. 71만 9천 원에 삼성 SDI 샀대. 이거 어디에서 들어가 우리? 삼성 SDI 얼마에 들어가? 보여줄게. 얼마에 사? 이 밑에 금액 보지 말고 본인이 딱 찾아. 얼마에 사? 배운 대로 얼마에 사? 삼성 SDI. 우리 골드방은 얼마에 사? 얘를 들어간다 치면은. 자, 이거 7만 5천 원대요. 우리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주면 10만 원에 들어가요.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 주식은 우리가 8만 원에 10만 원 들어가서 10배 먹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타이밍은 여기서 들어가. 들어가는 타이밍 두 군데 외에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갈까 고민을 때려. 18만 원에 들어갈까 말까. 여기 못 들어갔으면 여기 들어가. 이 자리 들어가. 이 자리. 여기가 아닌 이 자리에 들어가. 이 자리 들어가서 이걸 먹어. 그치? 날아가면 내 거 아니지만 여기서 들어가지. 응? 나는 여기 추천해. 이 자리에서. 여기 뭐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사는 가격에 8배, 9배, 8배 더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근데 어떻게 따? 지금 딴 게 딴 거라고 생각해? 저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지금 딴 거요. 결론은 죽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자, 경동제약. 자, 경동제약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치료제. 그죠? 12,000원. 자, 손절가. 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손절가 14,000원. 지금 14,600원이잖아요. 손절가 16,000원 잡으시고 이 자리가 이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돼. 그리고 얘가 한번 들어 올리면은 이 17,650원 깨고 올릴 거예요. 이 자리 여기 앞에서 한번 저항 걸렸다고 핑계로 지금 누르는데 여기서 N자 패턴으로 한번 더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손절가 지금 본인이 12,000원 들어갔죠. 얘가 21선 밑으로 한번 깔고서 내려왔다가 들어 올리는 스타일이니까 21선이니까 좀 깊이 잡아요. 13,000원. 손절가 13,000원 잡고 들어올린지 체크를 한다. 13,000원 이탈하면은 나와. 13,000원 이탈 안 하고 들어올린다면 20일 밑으로 한번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가 13,000원 잡고 한번 붙어봐요. 근데 이왕이면 11선에서 11선 밑에서 한번 돌렸으면 나는 바람인데 그건 좀 봐야 돼. 21선 밑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N자 패턴으로 한번 더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있으니까 13,000원까지 한번 손절가를 좀 깊이 잡고 한번 싸워요. 13,000원이요?